공공기관이 통합 채용을 하는 이유. 취준생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공공기업, 공공기관. 왜 아니겠습니까? 뭐 복지도 좋고 또 뭐 정년도 보장이 되고 근무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워라벨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종합적인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너무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인즉슨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선뜻 좀 도전하기가 힘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취준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 이 근데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채용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네. 특정한 권역 내에서 네. 뭐 시도 지자체 특히 지방 권역 중심으로서 네. 합동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연합해서 동시에 설명회도 열고 채용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그 전에는 그럼 따로따로 막 이렇게 네. 했었던 거예요? 같은 공공기관이면 나라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건데도 네. 아, 어떤 그게 다르니까 직군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통합이라는 게 한 번에 채용한다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지방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자체가 출자한 출연기관을 포함을 해서 그 채용을 할 때 채용 계획 그리고 채용 절차, 채용 방식, 그다음에 평가 요소, 뭐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지자체의 그러니까 감독과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권고 사항이 그러니까 공지 사항이 변화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좀 바꾼다든지 채용 기준 그 평가 기준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채용 비리와 이런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이제 필기 전형을 그 예를 들면 뭐 경기도 내에서도 화성시면 화성시, 뭐 수원시면 수원시 내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이 동일한 날짜에 필기 시험을 이제 보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경우에는 네. 서류랑 면접도 다 같이 본다고 해요. 아예 고양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서류와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동일한 일정으로 같이 본다고 합니다. 아, 일정을 정확하게 뭐 며칠 그 안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통합 채용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이 연관돼서. 네. 그렇죠. 제도의 취지만 놓고 보면 최지현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네.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한 그 지역 내 기관 중엔 그 지원자도 많이 몰리고 또 채용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기관이 있는 반면에 신생 기관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게 좀 인력적으로 요소가 좀 어려운 곳들 채용하는 인력이 좀 부족한 곳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합동 채용이 인력 운영적인 측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날짜가 따로따로 돼 있으면은 한 사람이 중복 합격이 되거나 이러면 같이 지원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니 네. 누군가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달에 보는 경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지방 공기업이라도 평가 수준이 좀 편차가 크다 보니까 네. 어떤 기업은 이제 몰리고 어떤 기업은 안 몰리고 그리고 인기가 별로 없는 이제 인지도가 낮은 지방 공기업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되게 열심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 채용을 지자체에서 한 번에 해버리면은 이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기업인데 내가 저기를 이제 지원할 수도 있고. 아, 사실 저도 조금 뭐 인지도가 없을 때 박성광 어디 뭐 팬사인한테 덩달아 가면 홍보효과 좀 당기거든요. 덩달아 가면 같이 어디 나온다. 어떤 출연을 같이 한다. 이러면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중복 뭐 합격이 됐을 때 안 가게 되면은 계약처럼 뭐 후순위로 뭐 번호를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번호를 주는 게 있죠.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격자가 중복이 되면 대개 이제 한 기관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합격했지만 입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럴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공간이 남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비번호를 제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는 18년도 채용 때 네. 필기전형에서 현장 접수 제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예비번호를 받았던 분들 중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날 현장에 필기시험에 모인 사람들이 몇 프로가 인원이 빠졌다
라고 한번 즉석에서 지금 예비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시험 보셔도 됩니다. 시험장으로 입실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받는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럼 예비번호 좀 앞번호가 이러면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취준생을 좀 분노하게 했던 그동안 있었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들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뭐 일단은 그런 지인들 그러니까 좀 어떤 네. 청탁을 받거나 이제 네. 내가 이제 그 내정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 형식으로 그냥 빨리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공개 채용이지만 이미 내정자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주는데 그 가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준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린아이 자플러스라는 데에다가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하는 함으로써 이제 정보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그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 수가 네. 공지된 것과 달랐다. 뭐 한두 명만 앉아 있었다라든지 뭐 면접자가 뭐 몇 명밖에 없었다라든지 그런 환경이 좀 이제 채용 비리 이런 거에 공정 채용에 좀 위배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미 이제 내정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하긴 해야 되니. 그렇죠. 형식만 가지고 하고 이미 내정돼 있으니까 보러 온 사람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글로리. 네. 아, 그런 이제 비리 채용들이 있었네요. 네. 그럼 이제 현재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런 통합 채용을 시행 중입니까? 이런 공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요 이제 도처들 그리고 네. 수도권 권역내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채용을 합동 채용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뭐 경기도부터 뭐 제주 뭐 여러 지역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서울은 아직 공기 통합 채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네요, 보니까. 네, 뭐 서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서울 권역 내에선 뭐 근무지로서도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들이 합동 채용을 굳이 진행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채용을 했던 기조대로 가도 충분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고 지원할 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기존대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합동 채용까지 진행을 더 2차적으로 진행을 하진 않고 각자 채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채용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취준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예, 긍정적인 편이 일단 많습니다. 대부분 취준생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부담들이 공공기관 지원 시에 많을 편인데요. 확실히 통합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특정한 기관의 문제에 좀 더 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를테면 여러 군데를 내가 여러 날짜에 걸쳐서 시험을 보느니 한 기관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존재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기업을 지원하는 분들과는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기업의 대기업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 적성 검사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보고 일요일 날 오전 오후 해서 세 개 기업을 이틀간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비교한다면 내가 조금은 깔끔하게 뭐 한 개 기간이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확실히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찬성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제도 권고사항의 예. 취지에 좀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사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예. 공정하게 채용을 안 하고 그쵸. 불공정한 어떤 예. 평가와 방식이 잘못됐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한 공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된 어떤 그 공지 정보를 계속 꾸준히 그 지속하고 거기에 지킨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균등하다는 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조금 더 어떤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조금 생각하는 게 내가 좀 공정하게 좀 취업을 좀 하고 있는 건가? 과정을 좀 심사를 받고 있는 건가? 이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쪽이 있네요. 근데 이게 또 찬성을 하다 보면 또 반대 입장도 있을 거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필기 전형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나타내기 마련이겠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뭐 공정이라는 이유로 조금 박탈되는 거 아니냐. 약간의 좀 역차별의 의견을 내는 분들도 일부 존재하게 될 거고요. 또 운영의 제도 측면에서 뭐 특정 권역의 특정 시의 경우 혹은 특정 도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떤 A 기관은
뭐 서류 전형이 제출만 해도 통과가 되는 것들도 있고 또 B기관은 서류에서 자기소개서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서류 전형을 몇 배수로 채용하는 경우들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기관들이 일부 있고요. 또 채용하는 인원이 어떤 기관은 동일한 직무인데 좀 적고 뭐 B기관은 동일한 직무인데 채용 인원이 좀 더 많고 뭐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교통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합동채용의 취지와는 좀 무색하게 혼란함을 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취준생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점수가 좋으면 날짜를 뭐 다른 캐릭이 보면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 대 모으니까 그런 건 또 불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통합이라고는 하는데 날짜만 통합이지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전형 과정은 통합적이지 않은 게 또 불만이네. 통합적인 지역의 채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아직 좀 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저기는 이제 서류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뭐 이것까지 쓰라 그래 이렇게 하니까 좀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쟁자가 더 몰릴 수도 있는. 거기서는 거기를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통합 채용은 날짜도 이렇게 같이 일정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그 여러 개의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명 눈치 싸움이 들어가는 거고 좀 경쟁률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복지나 어떤 급여 체계가 높은 곳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보니까는 좀 갈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통합 채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는 뭐 편이라고 하고 또 뭐 서울 같은 데는 또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통합 채용 어떻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뭐 최소 현상 유지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현상 유지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못한 채 일단 채용을 진행해야 되니까 하는 뭐 지역이나 특정 기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아쉬운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지금의 유지는 물론이고 더 많은 합동 채용, 통합 채용의 기회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분들도 만약에 이전의 채용 형태로 되돌아가면 그것도 혼란스럽거든요. 갑자기 또 개별 채용으로 기관마다 달리한다면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좀 혼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혹은 그 이상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상 유지 그리고 보완돼서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뭐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네. NCS 의무채용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권고사항으로 자율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100개 기업만 NCS를 기반 채용하고 2017년부터는 의무채용하는 이런 제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취지에서 좀 청렴과 뭐 이런 공정한 어떤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그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권고 사항이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제도와 이런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는 의무 사항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강제적인 게 좀 투입이 될 수가 있겠군요. 이제 지금 약간 계도 기간.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정착이 될 것 같다. 계속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럼 이제 통합 채용 후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높아졌나요? 높아진 곳도 있고 뭐 오히려 좀 낮아졌거나 유지가 되는 곳들도 존재할 겁니다. 아무래도 통합 채용이다 보니까 특정한 기관에 쏠림 현상이 벌어지거나 혹은 특정한 그 기관으로 넣었을 때 내가 필기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여기를 필기시험 보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앞서 최지현 선생님 말씀대로 눈치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곳도 있고 오히려 좀 어라 의외로 빈자리가 많이 있네 하는 식의 자리들이 뭐 그런 경쟁 구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꼭 가고 싶다고 하는 데는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 혹시 이제 취업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좀 많이 있겠네요. 눈치 싸움은 잘하네요. 일단은 그 공공기관 채용 기간이 중복되지만 않으면은 예전에는 다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그 분산되었다면은 지금은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관, 이제 고향 도시관리공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17.7:1이었어요. 굉장히 그 높은 경쟁률이었죠. 고향 일산 거기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그러면 그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통합 채용 이전에는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뭐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대 1이 많으면 수십 대 1, 물론 수백 대 1도 기존에 존재는 했지만요. 이게 단순히 경쟁률이 합동 채용 때문에 벌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또 채용하는 인원의 TO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지라서 단순히 이 채용 하나만으로 경쟁률이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률이 확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통합 채용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